아, 왜요? 아, 그럼 정인 씨는 뭐 여기 팀 하고 싶은 사람 또 따로 있어요? 누구? 네. 누구요? 저 광수 씨. 어! 아니. 저도. 누구요? 아, 왜 니꺼? 광수 씨. 왜 니꺼? 아, 그럼 정상 하는 건가? 야, 이거 진짜. 야, 오늘 야, 진짜 이상한 파트인데? 아, 이게 무슨 저 이거 봐. 오늘 파트에 누가 가는 거예요? 남량. 아, 오늘은 진짜로 느낌이 굉장히 몽환적인 뭡니까? 자, 오늘은 두 분씩 한 팀이 되어서 레이스를 펼치는 짝 레이스입니다. 네네. 오늘의 부제는 짝 1%의 우정. 왜 부제가 1%의 우정인지는 미션 진행되다 보면 차차 아시게 될 거고요. 우선 한 팀당 한 분씩 나와서 하나씩 뭔가를 받아가세요. 뭘 받아가세요? 예. 이거 금이다. 금이다. 야, 금이야, 그럼. 전화기 같은데. 진짜 금이네? 진짜 금이. 진짜야? 진짜 금이야? 오, 진짜 금이야? 진짜 금이야? 진짜 금이야? 이거 주는 거요? 이거 주는 겁니까? 이거 리얼리? 박상민 씨 분위기 괜찮으시죠? 오, 좋아, 좋아! 오, 야, 진짜 처음 봤어요! 진짜 처음 봤어? 이게 금이에요, 이거? 1kg짜리. 처음 봐. 대박. 자, 그래서 각 미션에서 상위권을 차지하시면 골드바를 추가로 더 획득을 하시거나 예. 혹은 상대 팀의 골드바를 빼앗을 기회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. 최종 미션까지 가장 많은 골드바를 획득하시면 엄청난 이득이 생기게 됩니다. 이걸 뭐 다시 가져가거나 그러지 않아요. 1등에 대해서는 커플끼리 사랑과 우정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요, 오늘 골드바는 여러분들이 각자 잘 챙기셔야 됩니다. 중간에 잃어버리시거나 빼앗기시거나 그래도 책임져 드릴 수가 없으니까 없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. 그냥 저희가 보관해 드리지 않습니다. 각 팀별로 알아서 잘 보관하셔야 하고요. 예. 금을 획득할 때마다 커플 중에서도 누가 골드바를 보관할지 각자 의논하셔서 최종 미션까지 잘 챙겨오시기 바랍니다. 누가 보관하실 거예요? 자, 김동욱 씨 쪽은? 제가 보관하겠습니다. 합의하신 거예요? 네. 자, 이제 각자의 차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. 읽어봐. C 백스 칩으로 찾아가시오. C 이거 여기 아니지? 상시오. 상시오. 둘이 면허증이 없어갖고 같이 탄대요. 그래? 아니야. 근데 아까 교수님이 좀 예림이랑 인사할 때 되게 눈빛이 따뜻해가지고. 이요? 그게 아니 그게 아니라 정치가 그랬다니까. 예림 저희. 지금 회사에 대들보라서 지금 다 지금 아 맞아 지금 예림이가 저기 형 종신형 먹여 살리고 있거든 네. 거의 아 우리 회사도 내가 다 먹여 살리는데 형이? 다들 조금 먹는 건 조합이 좋은 것 같아요. 나도 좋을 것 같아. 재밌을 것 같아요. 저도 요즘 바보 소리 많이 듣거든요. 아, 너 지금 형한테 바보라 그러는 거야? 아니요, 바보. 저도 요즘 바보 소리 많이 듣는다고 하는 거는 네. 형을 바. 좀 그런 편 아니세요, 그래도? 네, 물론 허당. 허당 같은 표현 귀엽잖아. 네. 너도 바보라고 얘기하지만 너 스스로를. 우린 바보가 아니야. 바보가 아니야. 그 약간 남들이랑 조금 다른 것 뿐이야. 네. 광! 박! 컷! 컷! 자꾸 우승하고. 해줄게. 하자, 우리. 우승 안 하면 그냥 연락도 하지 말자. 아, 근데 그렇게까지 얘기를 해. 사사야. 하하야. 너는 언제 결혼할 거야? 나는 내년 전에서 결혼하고 그래? 싶어. 남친 있어? 없어. 눈에 지금 좀 들어오는 사람 있어? 김정구 오빠. 정구 형과 진짜 한번 내가 진지하게 한번 해줄까? 완전히 미려져. 완전히 미려져. 팁을 정구 형이 좋아하는 여자 스타일은 약간 조신하고 조금 여성스럽고 이렇게.